사람도 없고. 저기요! 어린! 수업이라고요? 안에 사람이 있는데? 어? 아, 저기 누가 있다. 여기가 엑스포 공원이잖아요. 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엑스포 시민광장이거든요. 네네. 시민광장 여기 아닌가요? 네, 시민광장. 여기 아니라고요? 네. 어디에요? 아, 여기가 아니네. 저기네. 쫙 건너가야 돼. 아. 아씨, 이상한 데 들렸어, 지금. 자, 그러고 이제 택시 기사님 여기서 서시면 안 되지, 지금. 멀쩡하다. 아. 혹시 여기, 이거 어딘지 아세요? 이쪽으로 한번 있어요? 저 앞에 가세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아직 몰라. 여기를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한비탑인데. 와, 저기야, 저기. 건너가야 되는데. 아저씨, 미워! 자전거 한 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예, 30분. 예. 자전거 좀, 빠른 자전거 없나요? 잘 나가는 거. 어, 저 앞에, 앞에 있는. 네, 좀 빨리 가자. 네, 수고하세요. 와우, 지금 걷고 뛰고 달리고 지금. 아, 짠, 1등입니다. 자, 위치 똑같고요. 사진과 배경과 모든 게 일치합니다. 감독님이 계신 것만 빼면. 뭐 사오셨어요? 뭐 이거는 너무 쉬웠습니다. 일단 성심당에 있는 가장 유명한 튀김 소보루 팟빵. 어디 어느 동네로 가셨죠? 은행동이죠. 뭐 가장 돈이 많은 돈. 돈이 많은 곳은 은행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딱 성심당 하면 프랑스 가이드가 에서 선정한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에서 선정한 곳이거든요, 이곳이. 저 성공. 와, 성공. 열차에 가서 안대를 쓰고 계세요. 저 1등이에요. 자, 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안대를 쓰고 계셔야 됩니다. 민우야! 민우 없어요. 민우가 있으면 어, 에리!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멍청해서. 야! 못 살아! 아, 불안하게 딱 이러고. 자, 뭐 사오실 수 있어? 소보로 팥빵을 사왔습니다. 왜 이거라고 생각했어? 이 소보로 팥빵. 자, 미슐랭은 가장 관건입니다. 저도 미슐랭은 이 한마디로 미슐랭은 저한테 말해야 돼? 어, 아무도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1등이야! 또 1등이야! 어, 그래. 1등이에요? 아, 근데 제가 처음이에요? 안 가르쳐 드릴게요. 아, 이게 진짜 길을. 아, 바보가 이거 설, 이걸 보고 좀 더 파악을 할 걸 그랬어. 택시 안에서. 말도 안 되게 멀어. 어, 누구야? 야, 애들! 야! 야, 너 왜 이리 왔어? 야, 저 언제 왔지? 아, 힘들어 죽겠네, 저거 와갖고. 아, 야, 힘들지? 걷자, 진짜 냉정해. 같이 걷자, 같이. 하나, 앤디야,
같이 걷자고! 아, 자, 야, 하나, 아, 진짜로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왜 뛰어? 아, 쟤 왜 나타나갖고 안 계시죠? 내가 얼마나 걸었는데, 지금. 야, 앤디야. 뛰지 말고, 아. 어서 내렸어? 내가 여기 먼저 가겠어. 저희 1등이에요? 자,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사가 없었습니다. 튀긴 소으로 빵을 사왔습니다. 해성 씨는? 저도 튀긴 소으로 빵을 사왔습니다. 자, 왜 그걸 사왔어요? 야, 이거, 이거 얘기하면 제가 먼저 말씀해 줄게요. 아니. 대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동네가 은행동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행동에 있는 성심담 빵집이고요. 왜 대전에 돈이 많이 많을까요? 은행이니까. 은행동. 넌센스. 아, 저한테 하지 마시고. 미슐랭은? 아니, 미슐랭은? 한 번에 할게, 한 번에. 우선 프랑스. 잠시만요. 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미슐랭은? 뭐였지? 아, 너무 뜨거워. 자, 잠시만요. 아, 기다려. 타이어 회사에서 발행한, 맛집 어플입니다. 아니, 맛집 책입니다. 저는요, 네, 미슐랭은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슐랭이 있고요. 뭐 가이드 선정이 뭐예요? 무슨,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 선정이요. 그게 무슨, 뭐가 선정인데요? 이 빵이 앞에 보면요. 네. 그렇게 써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선정을 했다고요? 네. 미슐랭이 뭡니까? 그니까 미슐랭이 뭔데요? 미슐랭이 뭔지는 얘기를 해줘야죠. 그 맛집을 알려주는 책자를 발행한 거. 이건 그러니까 또 말 바꾸면 안 되죠. 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팥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앤디 혜성 두 분 다 성공. 성공해요? 네. 야! 자, 잠깐만, 누가 1등 받기 두 분 똑같은 순위로 하겠습니다. 동시에 들어오신 걸로 동시 1등. 근데 지금 몇 번째로 들어오셨는지 아직 모릅니다. 가셔서, 두 분 다 가셔서 안대를 쓰고 계십시오. 아, 이게 또 뭘 하려고 그러지? 왜 이렇게 불안하게? 아유, 배고프고. 너무 배고프고. 빈혈이 올 것 같아. 뭐지? 뭘까? 어, 깜짝아! 뭐예요? 안 보이는데? 멤버들 다 왔어요? 나왔어요. 뭐? 아, 뭐야, 그녀! 아, 이거 얘기를 하세요. 아, 얘기를 해야죠. 야, 민우 안 껴도 돼! 풀어! 아니, 이거를 왜 씌우지? 상어 가지고 나오라고요? 이거를 왜 씌우지? 상어 가지고 나오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정말 영문도 모르지, 진짜. 아니, 이렇게 간만에 밥도 공복에 이렇게 걷고 뛰고 막 하는 게 처음이니까. 자, 동생들 하셨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봤어. 진심이 아니야. 이장님이죠. 바로 대전의 대표 먹거리 은행동에 위치한 S제과점의 튀김 소보로를 사오는 거였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네.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나요? 장진 씨. 네. 왜 미슐랭이라고요? 미슐랭이요? 여기 안에 첨가된 그 소설 이름이 그게 미슐랭입니다. 너 진짜 너는 뭘 좋아하니? 빵 이름이 미슐랭. 그렇죠. 그거까지 다 맞춰야 돼요. 미슐랭이 타이어 회사 이름이라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타이어 회사에서 발행한 가이드. 정확하겠네. 가이드, 맛집 가이드. 그게 S 제과점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와, 내가 100%네. 그거를 빵집에서 직원이 설명해 주는데 가이드? 그 가이드 누구예요? 너는 완전 땡이지. 너는 야, 효소 이름이네. 유산균. 자, 1등이라고 확신하시는 분. 가장 먼저 왔다. 접니다. 저는 100%. 아, 앤디랑 같이 왔기 때문에 저는 동시도착이라. 저는 혜성 씨가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확실히. 자, 그러면. 아, 느낌이 지금은 모르겠어. 에릭 형이 먼저. 가장 먼저 도착한 우승을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빨리 왔었다 그랬거든. 자, 먼저 도착했지만 이 뜻을 정확히 못. 아, 그거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아니, 효소라고 이렇게 우긴 사람이. 아, 효소가 아니고 땡이죠, 그거는. 상관없어라고 접근을 썼잖아. 상관없어라고. 내가 봤는데. 그 사온 김 씨는. 조금 무식한 걸로 받으니까.
뭐야? 좀 무식한 거 봐주신대. 모르는 거랑 무식한 거랑 아니. 효소가 뭐니 효소가? 그러면 가장 먼저 도착한 분은 누구지? 아 에릭. 아 네네. 아, 주시죠. 그러나 에릭 씨는 대전역 안에서 물어보면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기셨기 때문에. 예! 예! 너 땡! 나가서 물어보고 나가셔야지. 그럼 룰을 지켜야지. 나도 일단 사와. 내가. 세희야 안녕. 대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동네랑 이게 혹시 아세요? 미슐랭 탑. 밖에서도 그쵸?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대전역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물어보셨죠 누구한테? 아니 아니죠. 저희는 대전역 아,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대전역 안에서 촬영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어 아니에요. 저희 우리 촬영하고 있던데 바로 옆에 있던 우리 애기한테. 예. 그게 대전역 바로 아니잖아. 어. 대전역 바뀌지 그게 어떻게 아니냐. 바뀌면 건너야지. 대전역 광장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 대전역 역이라고 했지. 대전역 이거는 무효입니다. 에릭 씨만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저 요약을 하자면 에릭 씨는 그분한테 물어보는 순간 땡이네요. 네. 그렇지. 한 시간 동안 그러면 다 보고 있어. 그냥 사실 그때 말해도 되잖아. 땡이니까 갈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냥 놔둔 거네요. 먼저 왔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 뒤에 네 뒤에 뒤통수에 탈락 써 있더라. 땡, 땡 써 있지, 땡. 자,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해성 앤디. 오, 저 아니에요? 자, 시간. 우리야? 오, 어떻게 한 시간 넘어? 시간 초과. 난 정확히 2분. 너 진짜로? 굉장히 저기 있었대. 와 그럼 좀만 더 뛸걸. 와. 그럼 이렇게 해서 자, 남으신 분들 민우와 2분 차이라고 나네. 이게 전진되면 진짜 두 번째 미션 우승은 이민우. 와 말도 안 돼. 진짜요? 얘 나보다 늦게 왔는데. 야 너 광장 대전역 거기서 하면 안 되지. 그 차라리 진이가 했으면 덜 진이가 보다 덜 억울하다. 야 그. 모른다 쟤. 표정이 30분 같은데. 스투피 표정이야 지금. 딱 스투피 같아. 야, 나 정확히 알았다. 야 표정이 아 왜 이렇게 쉬워? 모른다. 표정이 정말 아예 모르는 표정이야. 어? 야 빨리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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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어! 빨리 먹어! 탈락! 왜 탈락이야 탈락! 탈락! 먹어! 이거 먹어야지. 자 다음 미션을 위해서는 저기 보이는 자기 이름이 띄어진 책상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3단계는 어떤 거예요? 여기 앉혀놨으니까 뭔가 퀴즈 느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인회 합니다. 아무도 없어. 진짜 사인회 아니야? 미션 빨리 알려주세요. 미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미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기 오세요. 잠시만요. 잠깐만 오세요. 그래서 예 오세요. 제가 부르잖아요. 오세요. 사인. 오세요 사인. 오세요. 빵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저요. 빵 나 먹는 거 아니에요? 나 빵 먹는 거야? 정답. 아 이거 맞히면 되는 거예요? 정답. 정답 빵 먹기. 빵 먹기. 자 맞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아 뭔가 없죠. 100% 이거 물 있잖아. 그래 물 있어 물 있잖아. 아니 이거 먹으면 뭔데? 이걸 왜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물 다 먹고 힙하는 분이 그거 아닌가? 우리 옛날에 했던 거 빌렸죠? 빌렸죠? 갑니다. 하도 뛰었고 지금 안 넘어가. 다 먹었어? 입 안에 있는 거 안 챙겼어요. 일단 성공해요? 물 다 마셔야 됩니다. 아씨 음료를 다 먹으라고요? 와 이거 좀 이거 아니기만 해봐요 지금 죽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하고 그냥 퀴즈 할 것 같은데. 아니 저 뭐야? 야 중간에 빨리. 먹고 힙하는 분이 미리 1등. 아. 자 미션은 아닙니다. 얘도 알았어 진짜. 아니 뭐가 미션인 거야? 아니, 뭐지? 다 먹어야 지금 미션. 자 여러분 미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친구야 이름이. 아 잠깐만. 아니야 사인하려면 뭐 펜이랑 이런 게 있어야지. 아니 이렇게 방송한 게 있어요 지금? 어, 너무 나몰랐는데? 아니 다 빠졌어 지금. 아니 감독님은 왜 빠져? 철수를 막 하는데 지금 뭐라고 쓴 걸 보여주지? 아니 뭐지 이게 도대체? 저 일사병 걸리겠어요.
그러는 거죠. 저건. 웬만하면 자리는 벗어나지 마십시오. 아, 에릭 형 보니까. 야, 분명히 자리는 벗어나지 않는 게 여기서 뭔가를 하는 건데. 아니 저기에 뭔가 꼴대가 있을 것 같, 꼬리는 있을 것 같아서.